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입니다. 오늘은 대전 소식 준비했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오는 3월 10일 대전시 NGO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제2회 햇빛발전 창업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시민이나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창업과 관련된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가 3월 5일부터 9일까지 시 홈페이지 OK 예약 서비스를 통해 도시 텃밭 행복농장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에서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치 대전 뉴스입니다. 지난 2011년 개장해 해마다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도시텃밭 행복농장이 2018년 분양을 시작합니다. 대전시 농업기술센터가 3월 5일부터 9일까지 시 홈페이지 OK 예약 서비스를 통해 도시텃밭 행복농장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분양 신청과 대상자 선정은 지난해 선착순 선발 방식에서 발생했던 홈페이지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일괄 신청 접수 후 컴퓨터 자동 추첨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장 시기는 시민들의 요청을 반영해 예년보다 빠른 4월 10일 개장하고 올해도 퇴비와 비료 사전 살포 실시, 휴식 공간과 각종 농기구, 관수시설 정비를 통해 참여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햇빛발전 창업교실이 개최됩니다. 대전시가 오는 3월 10일 대전시 NGO 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제2회 햇빛발전 창업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창업교실 교육인원은 총 80명으로 2월 19일부터 대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전화 접수를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1인당 만원입니다. 한편 햇빛발전 창업교실은 시민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창업과 관련된 전문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대전의 융복합 스포츠 산업 마케팅을 위해 지역 스포츠 융복합 기업 5개 업체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서울국제스포츠 레저 산업전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이 가미된 우수 공예품과 관광기념품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서류는 오는 3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대전 공예협동조합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지방자치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소식을 전하는 여기는 지방자치 현장. 다양한 지역 소식과 함께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